Hi everyone, 안녕하세요. 퀴즈타임 자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멋진 그 백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주 기능이 화려합니다. 제목 자체도 Cool Backpack이라고 되어 있죠. 멋진 백팩이 되겠는데요. A new bicycling backpack could be on the way soon. 자, 이제 새로운 아주 신제품 자전거 그 타는 사람들용의 백팩이 되겠죠. 배낭이 이제 곧 있으면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The handbag from Lumos is called the Aster. 자, 이 루모스사에서 나오는 이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한 이 가방은 이름하여 Aster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The pouch is weather resistant. 자, 날씨에 강한, 그렇죠. 비바람에 이제 견딜 수 있고요. It has many pockets, 주머니도 많고요. And holders for a helmet and lock as well. 자, 헬멧이라든지 자물쇠라 이런 것에 이걸 담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The bag shows bright lights, a stop light, and turn signal to keep the rider safe.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가방에도요, 굉장히 이제 밝은 불빛이라든지 stop light라든지 turn signal 이렇게 여기 보면은 그쵸, stop 혹은 뭐 이렇게 자동차 우리 뒤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쵸, 회전 신호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가방 자체 불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Plus, the pack has an alarm in case it is stolen. 놀라운 것은 이것이 도난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알람 기능까지 있다고 해요. 자, 과연 이런 다재다능한 기능이 있는 그 백은 어떤 가격일까요? If the bag be introduced, 만약에 이제 이 가방이 출시가 되면요. 가격이 it will cost $114. 약 114달러 정도 할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134,935원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요즘에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단어를 배열해서 온전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루모사가 만든 그 편리한 가방은 여기가 주어 부분이 되겠죠? So the handbag from Lumos is called the Aster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게다가 해당하는 표현 plus 뭐 쓸 수가 있겠고요. 그 가방은 도난다는 것에 대비하여 알람 기능이 있습니다. 알람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비해서 The pack has an alarm in case it is stole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단어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을 보니까 이제 여름에 걸맞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요. 햇볕이 태양이 아주 밝게 빛나고 있네요. 플로리다의 날씨. The sun shines brightly in Florida. Number B. Scientists discovered a new form of 새로운 형태의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될 텐데요. 그렇죠. 불빛, 빛을. 새로운 형태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